자세히 봤는데 씨발 새끼가 막 그냥 더듬이를 존나게 흔들고 있어. 어 막 소름 돋아가지고 나도 벌레 존나 싫어하거든. 멘탈 붕괴 월드컵 하나 가자. 짤막한 거 멘탈 붕괴 월드컵 가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 안 쓰죠. 거의 크롬 쓰고 하시는데 이 창 뜨면은 요즘은 다시 복구가 돼요. 예, 인터넷 창 다시 키면은 꺼진 창에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의자 바퀴에 끼어있는 선, 이게 더 짜증나죠. 돌돌이 바퀴에다가 이어폰 선 같은 거 껴가지고 피복 벗겨지면 존나 짜증나거든요. 예. 비 오는 날의 양말, 이어폰 엉킴. 비 오는 날의 양말이 좀 더 좆같죠. 집에 들어가려면 한 몇 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축축하고 여기 따뜻해지면 발 안에서 또 발이 젖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따뜻해지면은 꼬랑내가 세균 증식이 뒤져요. 신발까지 결국은 빨아야 된다는 비오는 날의 양말 엿같죠. 아 비빔면 끓일 때 아 맞다 이거 비빔면이었지.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이게 더 짜증나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끓여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불닭볶음면 이렇게 끓여본 적이 있는데 가끔 인간이 하는 이런 되게 오랑우탕 같은 실수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라면이니까 물 그냥 넣고 끓여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래도 살릴 수 있어. 이건 어떻게 살리냐면은 국자를 갖고 와야 돼. 국자를 빨리 갖고 와가지고 물을 일단 꺼. 물 빨리 끄고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짜파게티는 사실 잘 모르겠어. 짜파게티는 분말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보글보글보글보글 하면서 물이 살짝 닿잖아요? 그러면 짜파게티가 하고 물에서 풀어져요. 몰라 나 몰라잉 하고 풀어져가지고 짜파게티는 못 살리는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액체 액상 스프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 골든타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물을 꺼 이 개새끼야. 물 끄고 국자 갖고 와. 국자 갖고 온 다음에 겉표면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에다 국자로 살짝 넣어. 진짜 아주 살짝. 왜냐면 물이 넘쳐가지고 이게 소스에 묻으면 안 되거든. 살짝 해가지고 천천히 들어가게끔 해. 천천히 넣어. 싱크대 그대로 가져가. 물 버려. 예, 네 번 정도 하시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살릴 수 있어요. 골든타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이거는 그냥 반대쪽 잘못 땄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사선으로, 그러니까 10시랑 5시 방향 그리고 2시랑 7시 방향으로 쫙쫙 찢은 다음에 남자답게 탄조 딱 잡어. 그리고 세모 모양으로 어거지로 만들어. 그 다음에 쳐 마셔 이 개새끼야. 이게 더 멘붕이죠. 예, 자 갑니다. 자, 휴가 취소지 말입니다. 이 중에 가장 짜증나는 것은 와이파이랑 이렇게 버퍼링 걸리고 이거 휴가 취소 걸렸을 때가 더 짜증나겠죠. 아, 옆에서 이렇게 쩝쩝충 있을 때, 그리고 휴지 없을 때. 휴지가 없는데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예. 근데 휴지가 없는데 똥을 싸진 않나요, 보통? 예. 근데 저는 이제 쩝쩝대는 것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거, 랄프야 미안하다 근데 나 진짜 죽빵 갈기고 싶었어. 랄프랑 밥을 먹는데 얘는 쩝쩝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지랄을 해. 너 뭐 먹을 때 그랬냐 그때? 라면. 라면 먹을 때? 왜 그 소리가 나는 거지? 너 꼭꼭 씹어서? 꼭꼭 씹으면 이렇게 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씹어먹는 거야? 아니 그건 너무 좀 과장하셨어요. 아니 나 진짜 거짓말. 나 거짓말. 아니, 야 이따 너 라면 한번 이따 끓여와 볼래? 진짜? 나 이따 우리 밥 먹을 때 너 라면 하나 끓여와서 네 라면 먹고 여기다 대놓고. 그렇게 하면 위식해서 안 먹죠. 아 그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와 들었어 방금? 여러분 방금? 이 소리 들었어요? 네. 난 이게 싫어. 내 똥구녕에 그냥 차라리 똥이 좀 묻혀갖고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말지. 진짜 수능 칠 때 674일 금방 갔는데 아 군대 입대랑 아 뭐 치려고 했지? 아 지금 죄송한데 이거 닥전 아 이거 닥전인 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좀 이해 안 거거든요? 이런 유사 인류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고? 진짜 저런 인간들이 있다고?
네이버에다 검색창에다가 놓고 뭘 치려고 했는지 까먹어. 아, 뭐 치려고 했지라고 쓴다고? 세상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 포털 사이트랑 그거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한다고? 아. 아. 어,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군상이라고 본다. 아, 뭐 치려고 했지? 아크모드라. 어, 진짜 싫다. 아마 덜 성숙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10대들이 그랬겠지. 어,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 아마 그럴 거야. 약간 그거랑 비슷해. 뽀로로 있잖아. 어, 뽀로로 TV를 보면은 뽀로로를 딱 이제 보잖아? 보는데 댓글 보면은 개웃긴 게 뭔지 알아야 되네? 부모들이 이걸 틀어주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치는 거야. 이런 애들, 어. 미정최. 최미정 씨 자제분. 어. 이영현 씨 자제분. 차윤미 씨 자제분. 이런 애들이 있어. 어. 귀엽지. 이제 봐봐. 쭉쭉 나오잖아. 어. 뽀로로 TV에 이런 애들이 있어. 애기들이야, 애기들. 아, 뭐 치려고 했지. 군대 입대. 군대 입대. 오늘 급식 당번 나와. 내 차에 써진 러브레터. 뭐야 이건? 별로 공감도 안 가. 어우, 흰옷에 이런 거 묻었을 때. 조별과제 잔혹사. 대학교를 안 나와봤기 때문에 흰옷인데. 카톡 잘못 보냄. 쌍쌍바 대참사. 나는 카톡 잘못 보낸 사람들 진짜 그거 구라 같아. 다 주작 같아. 카톡을 잘못 보낼 수가 있나? 한 번도 카톡을 잘못 보내본 적이 없는데 카톡을 잘못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 내가 카톡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정확하게 할 말 있는 사람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채팅방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건데 은근히 그런 실수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단톡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톡방이 어딘지 모르니까. 쌍쌍바 대참사는 이거는 어거지로 주작을 해냈네요. 이건 쌍쌍바 대참사가 아니에요. 이건 도끼식으로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끊어진 경우가 아주 엿같은 대참사죠. 기억자로. 어, 카톡 잘못 보냄으로 할게요. 예. 잠깐만요. 어, 부먹이 맛있어. 아, 탕수육에다 그냥 소스 부어버리는 거. 어,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 죽음, 사도세자 죽음 수고. 이 개새끼들이 난 진짜 싫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 진짜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 진짜 개새끼들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는지 문화적 혜택 조금 더 하루 더 누구보다 좀 빨리 봤다고 그거 내세울 거 없어가지고 개새끼가 인생의 최고 업적 마냥 씨발 엔드게임 때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때, 그러니까 엔드게임 때 내가 아프리카에 없었지만 유튜브에도 개새끼들이 거기다가 누가 죽고 누가 살리고 누가 어쩌고 누가 초반에 뒤지고 나중에 누가 살아나고 와 진짜 내가 그거 존나 빡치더라 진짜. 나중에 마블 영화 나올 때도 이 그지랄 할 거 아니야. 개새끼들 아니 왜 그러고 사냐. 난 이해가 안 가. 자 넘어갈게요. 어. 자 게임 대기열 그리고 내 친구 돈벌레. 게임 대기열 걸리는 거 로스트아크였지. 로스트아크 때 조금 대기열 있었는데 돈벌레 보는 건 진짜 소름돋아. 어. 벽에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카톡하고 있는데 천장 쪽에 살짝 봤는데 뭐가 있어. 벌레를 마주칠 때 사람들이 보통 이래. 뭐지? 하고 딱 보는데 다시 자세히 봐.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근데 좀 자리가 옮겨져 있어. 자세히 봤는데 씨발 새끼가 막 그냥 더듬이를 존나게 흔들고 있어. 어 막 소름 돋아가지고. 나도 벌레 존나 싫어하거든? 바퀴벌레가 먹은 개새끼들이 더듬이를 뒤지게 흔들고 있어. 막 이러고 있다. 그럼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순간 그 놀랄 때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 나는. 어 그래서 돈벌레. 액정 속에 있는 기포 라면 대참사. 어, 난 희한하게 태어나서 뭐 이렇게 라면을 엎어본 적이 없네.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엎었던 거는 기억나. 족발을 시켰는데 막국수랑 같이 왔거든. 근데 다 먹고 나서 옆에다 그냥 놔두고 그때 방음부스 안에 있었을 때였어. 근데 뭐 마우스 옆으로 툭 치다가 그게 떨어진 거 그게 마지막이었고 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엎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라면 같은 거 들고 가다가 자빠뜨려가지고 와.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끓여가지고 내가 혼자 먹으려는 라면을 자빠뜨렸을 때는 혼자서 그냥 자괴감 현타 이런 게 존나 와 그냥.
그리고 뭐 이제 막 내 발등이라든지 어? 막 복숭아뼈 같은데 국물 튄 거 이런 거 있으면 더 짜증나. 씨발 진짜 혼자서 누가 봐주는 게 없으니까 외로우면서 짜증나는 거야. 외롭고 짜증나. 그럴 때는 어. 이제 겨울이나 가을 때는 이제 바지 밑단 같은데 이렇게 막 국물 묻어가지고 있고 딱 보니까는 벽지 같은데 TV 있는데 거실에서 잡아뜨린 경우는 그런데 막 묻잖아. 어. 그런 거 하나하나 닦으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지. 근데 남들이랑 같이 먹을 라면인데 그 엎어뜨리면은 그나마 좀 덜할 것 같아. 같이 치워줄 사람이 있잖아. 혼자 치우잖아. 자기감 존나 들어 진짜로. 어. 아 참치캔 문지방에 발가락 존나 배고프면 이게 더 짜증날 것 같은데 문지방에 발가락 저기 하는 게 더 짜증나. 나 지금 발가락은 아닌데 침대 저거 있잖아 뒤에 저기 모서리 지금 보여 이거? 여기 찍히면 얼마나 아플까 고통이? 어 진짜 그 정강이 파이는 줄 알았어. 저기다가 존나 세게 박혔거든? 여기다가? 여기 보이지 여기? 데미지 어떨 것 같아? 뒤져. 그냥 어떤 식이냐면은 유리긴 유리인데 아주 날카로운 유리는 아닌데 그걸로 그냥 네 정강이 있지 팍 찍는 그 느낌? 그런 그 정도였어. 진짜 아파. 살이 늦게 올라오더라. 진짜 날카로워. 이런데 조심해야 되고요. 보여달라고. 싫은데? 싫은데? 아, 문지방에 발가락 고를게요. 집에 들어왔는데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벽지 같은 거 뜯어놓고 막 양말 같은 거 뜯어놓고 바지 뜯어놓고 신발 뜯어놓고 하는 거랑 키보드에 음식 엎지르는 거 비할 바가 못 돼. 이거는 비할 바가 못 돼. 강아지가 해놓은 거는 헤집어놓은 거는 그냥 치우면 그만이죠. 키보드에 음식 엎지르는 거는 인절미 쳐 떨구는 건 진짜 와 저거는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살리냐면은 주방에서 젓가락 갖고 와 이 개새끼야. 젓가락으로 존나 소심하게 진짜 아니면 집게도 좋아. 집게 집어 들어서 놔 들어서 놔 그리고 불지 말고 그대로 놔둬. 청소기 갖고 와 존나 빨아들여. 위 청소기 누르면 안 돼. 그러고 났는데도 가루가 좀 남을 수가 있어. 약간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가루들은 잘 안 지워져. 어. 그럼 이제 물티슈로 슥슥 닦으면 돼. 근데 진짜 콜라 같은 거 없잖아? 커피나 콜라 같은 거? 아, 그거 이제 답도 없어. 진짜로.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처먹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노트북에다 키스킨을 그 저거 해. 키보드 위에 있는 스킨, 키스킨. 변기통에 휴대폰. 껴도 빠지는 침대 커버. 난 변기통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근데 상상은 해봤어. 나는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무조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정말 그 강박이 생겨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를 하면서 우리 카페 같은 거 우리 카페 하는 깝창들은 알 거야. 팬카페 켜놓고 글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서 똥 싸면 진짜 개꿀 아니냐? 인정? 나도 그런단 말이야. 니네랑 똑같은데 이게 떨구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요즘 폰이 또 이렇게 또 방수가 되니까 괜찮긴 한데 이제 내가 싼 똥에 휴대폰이 꽂히면은 그거는 조금 저기 하겠다. 태어나서 자기 똥 만져본 사람들은 그런 계기로 만져보지 않았을까? 태어나서 자기 똥이 손에 묻는 경우는 이렇게 잘못 닦아갖고 묻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빠뜨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 잔여물을 내 손으로 만지게 되는. 내 귀에 모기. 뭔가 내가 방송 압박감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딱 한 7시 8시쯤에서 방송 압박감이 딱 온다.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몇 명 들어올까? 오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씨발 뭐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지? 압박감 뒤지죠. 근데 내 귀에 모기. 죄송한데 저 모기 물려본 지 몇 년 됐거든요. 한 2년 됐어요. 모기 물렸을 때 그 느낌을 잊어버릴 정도로 모기를 안 물리고 살아봐가지고 아파트 고층 사시는 분들은 안 물려보셨겠죠? 근데 밖에 여러분들 활동을 하면서 모기 물리시는 분들 은근히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뒤에 이렇게 그 잡초같이 이렇게 풀들이 존나 무성하게 나있고 나무 있고 약간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있으면은 이 개새끼들이 그냥 복숭아뼈랑 종아리랑 존나 물어. 씨발 새끼들이. 그지? 어? 땀은 존나 나고 막. 모기가 더 짜증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난 벌레 보는 게 제일 싫어요. 특히 그라마 이 개새끼. 제가 근데
인간한테 무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집이 지은 지 좀 오래된 약간 흙수저 집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게 그라마라서 쟤네들이 바퀴벌레도 뭐 잡아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라마가 아니라 그리마야? 오케이. 자, 이건 말없이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코코카카. 아, 나 이 느낌이 너무 싫어. 특히 양말도 스포츠 양말 신었을 때 그 꾸덕꾸덕한 느낌 알아? 캔버스 신었다?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더러운 꾸정물에다가 발이 딱 젖었다? 걷는데 삐익삐익 소리 난다? 근데 물이 빠질 생각은 안 하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꾸정물들이 들어오면서 막 흙 같은 것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집까지 가려면은 한 4시간이 걸려. 밖에서 더 활동을 해야 돼. 내가 걷는 발자국마다 흙탕물 생겨. 나 이 새끼가 싫어. 근데 이 새끼가 싫어. 자고 있을 때 막 내 귀에서 사각될 것 같고 너무 싫어. 특히 또 그럴 때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상 밑에 발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뭔가 내 발가락을 살짝 스쳐 지나간 거야. 알고 보니까 그냥 전선이었는데 뭔가 벌레일 것 같아갖고 발 팍 뺄 때 있지 않아요? 난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 존나 싫어 그때. 이어폰 선이 내 종아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간 것 뿐인데 막 벌레 있는 줄 알고 그 느낌. 아, 난 벌레가 너무 싫어. 월드컵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계의 권위자. 자,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재밌는 주제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하도록 할게요. 그거 내세울 거 없어가지고 개새끼가 인생의 최고 업적 마냥 씨발 엔드게임 때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때, 그러니까 엔드게임 때 내가 아프리카에 없었지만 유튜브에도 개새끼들이 거기다가 누가 죽고 누가 살리고 누가 어쩌고 누가 초반에 뒤지고 나중에 누가 살아나고 와 진짜 나가 그거